아닙니까? 그러면 상금은요? 단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훈의 이지그룹 시작합니다. 자, 우리가 1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고, 3단계 목표를 설정했고, 그다음에 다섯 가지 원리를 장착을 했고, 그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단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의가 쭉 영상으로 좀 찍고 있습니다. 만약 목표 관리인데 목표 관리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학습 관리가 있겠고, 시간 관리가 있겠고, 나 관리가 있습니다. 목표 설정에서 나 찾기가 있지 않습니까? 나를 찾았으면 나를 관리해야 돼.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를 관리해야 돼.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할 때도 학습 관리가 필요해. 아이들도 설정을 해줘야겠고, 아이들을 관리해야 되겠고, 아이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. 그러면 나부터 해야 돼.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? 그래서 먼저 학습관리, 시간관리 했었고, 나관리를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세 번째 가지가 이 나관리인데, 나관리에도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온전함, 유혹관리, 건강관리, 관계관리, 화관리가 있습니다. 이걸 진행해 보는데, 자, 이번 시간에는 온전함, 이 온전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전함이 뭡니까?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, 온전함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. 뭐라고요?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.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. 온전함이 유지된다는 말은 이게 기차가 기다리는 사람 플랫폼에 제 시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약속된 그 시간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타고 약속된 시간에 출발을 하고 약속된 시간에 도착을 하면 이게 잘 굴러가요. 온전함이 유지된다는 말은 수레바퀴가 동글동글동글 잘 굴러간다는 뜻이에요. 수레바퀴에 바퀴살이 빠지잖아요? 그럼 온전함이 깨진 겁니다. 그러면 어때요? 덜컹거려요. 잘 굴러가지 않아요. 살면서도 온전함이 유지가 되면 인생도 잘 풀려요.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? 그러면 꼬여요. 그래서 온전함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거예요. 1타 강사 모임에서 그 1타 강사 선배님들이나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온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. 네가 한 말을 지켜라. 시간을, 특히 시간을 잘 지키는 거. 만약에 시간을 못 지킨다, 그러면 미리 말을 해라. 그리고 또 그 새로운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리고 잘 인정을 안 해줘요. 자기 말을 그 신뢰하지 않거나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들은 다음 모임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립니다. 온전함이 깨져 온전치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.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온전함을 유지를 하는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온전함 유지 세 가지. 인정, 영향, 새로운 약속입니다. 나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온전함입니다. 그래서 먼저 인정은 뭐냐? 내가 11시까지 약속을 하기로 했어. 11시까지 갈게 라고 했는데 차가 너무 막혀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온전함이 깨진 거죠. 11시까지 도대체 못 갈 것 같아. 그때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. 사람이 살다 보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. 인정을 하는 거예요. 빨리 전화를 해서 친구 기다리잖아요. 저 내가 늦은 후에서 네가 기다린 너의 소중한 손을 뺏었구나. 미안하다.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 너가 걱정을 할까봐 전화를 했다. 그래서 그 영향을 클리어링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마무리 짓는 거예요. 그 온전함이 깨진 것에서 마무리를 쳐요. 그리고 내가 보니까 11시 30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. 기다려줄 수 있겠니?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다시 온전해져요. 새로운 약속을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.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. 그럼 잘 굴러가요. 그러면 친구들하고도,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도 그 반이 잘 굴러가려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온전함이 유지가 돼야 돼요. 선생님부터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, 온전함을 지키고, 제 수업을 지키고, 학생들도 지각하지 않고 숙제 제대로 해오고, 이 온전함만 유지가 되면 그 반 아이들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, 그 가르치는 선생은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 동네에 소문난 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온전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. 나 관리할 때 첫 번째가 뭐다? 온전합니다. 온전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